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Joshua chapter 1 verse 1 through 9.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320, Joshua chapter 1 verse 1 through 9.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ell me how to be in this world.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 주세요라는 그런 타이틀인데요. 제가 이 타이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There's a reason I set this title. Tell me how to be in this world.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해주세요. Joshua chapter 1 verse 1 through 9.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아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Yes, this passage is very familiar with us. And I've been preaching this passage many, many times.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There's a reason I just can pick this passage. And this passage means a lot to me during this week and this past summer. 이 여름 기간 지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많은 의미를 갖다 주는데요. 여러분들 America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Do you watch this America Got Talent?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 장기자랑입니다. 미국에서 말하면 미국 장기자랑인데요. 각 나라마다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Thailand got talent, China got talent, America got talent. 이렇게 미국 장기자랑, 뭐 중국 장기자랑인데요. 바로 지난주 화요일 날 준준 결승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쿼터파이널이 시작이 되는 거, 준준 결승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모든 이제 생방송을 통해서 준준 결승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심사위원 중에 가장 힘들게 하는 심사위원을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Simon Cowell is a judge, and he was very top judge, and also he's the kind of a producer of this program, and he's the toughest man, but as he listened to this song and he cried, he became emotional. He couldn't even just make any comment after the song. 이 노래가 끝난 후에 이 심사위원이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느라고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 주인공은 소아정신과 간호사입니다. And he was the main person singer, was a pediatric mental nurse. And he grew up from Tennessee. Tennessee에서 자랐고요.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삽니다. Now he lives in California. And he's a father of six children. 6남매 아버지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He just wanted to make his children proud of him.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람이 부르는 이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직접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Let's listen to this song. 그 송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Song starts. I am beaten. Sometimes I am broken. 때로는 짓밟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빈털터리 같은 삶도 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사는 이 도시가 연기에 불과할 뿐인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코드가 있을까요? 더 나아지게 할 수는 없을까요? 난 지금 희망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살아가는지 말 좀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인가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는지, 우리를 믿을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공차며 놀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극장에서 서로의 입맞춤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도 있었고요. 길가에 나가서 벽에 낙서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해줘 보세요. 어떻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얘기해줘 보세요.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불빛이 나갔을 때 아직도 이 어둠 속에서도 길이 있다는 걸 말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인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나를 믿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해줘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노래 가사가 이 사람이 쓴 건 아닙니다. He did not write this song. He just picked these songs. 근데 이 노래를 선택을 해서 찬양을 노래를 불렀는데요. 근데 너무도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송인 거 있죠. 이 송 자체가 It's just representing ourselves and our life and describing our lives and beaten, broken, losing hope. 그냥 부서지고 깨어지고 소망이 상실되어가는 그런 현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렸을 때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What do you think? You think our children could live exactly the same way as we used to live, as used to grow?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Tell me how to live in this world. Tell me how to breathe in this world. 이 땅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말해줘 보세요. 그게 그 이 노래 내용이에요. 전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How can we be in this world? 그 대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The answer is in the Bible. You don't have to look for the answer far away. You don't have to look for answer and from different place. 다른 데서 멀리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The answer, how to live in this world.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 그 해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Moses died. Now young leader Joshua has to have responsibilities to carry that mission of Moses and 2 million people to Canaan land.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는 그 젊은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How was he? How was he like?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샤 심정을, 여호수아의 심정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And God knew exactly what Joshua is going through. So God is speaking to Joshua.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요. God speaks to Joshua. 다 같이 봉독할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알려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Moses, my servant, is dead. Now then, you and all these people get ready to cross the Jordan River into the land I am about to give to them to the Israelites.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I want us to think and this passage is not for Joshua. It's not for the only Israelites. It's for us who are living in 21st century. We are surrounded by a lot of evil. We are surrounded by a lot of hardship. We are surrounded by a lot of difficulties in the everyday in life. 우리 매일매일 일상생활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닥쳐 있습니까? We have tremendous responsibilities. 얼마나 많은 책임감이 있습니까? We have tremendous responsibilities on our shoulder. 우리 어깨에 엄청난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시? How you gonna live?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갈 걸 먼저 얘기를 안 하세요. God did not tell Joshua how to live. 먼저 약속을 해주십니다. He promised Joshua first what he's gonna give.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Let's read together verse 3 and 4 and 5. 3절, 4절,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한 약속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as I promised Moses. Your territory will extend from the desert to the Lebanon and from the great river to Euphrates and all the Hittite county country, the great sea on the west.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up against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Amen. 하나님께서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He just promised to Joshua, Yes, I will give you everything.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forsake you. I will never abandon you.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축복을 내가 다 너에게 주마. As I promised Moses, Yes, I will give you that blessing. He still didn't say how to live yet. 아직 어떻게 살아라고 말 안 했습니다. Now, Today's scripture verse is the how to live. How to live in this world.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to conquer the Canaan land, to get this blessing. Now he starts speaking to Joshua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가는지. 첫 번째, that how to live in this world? Be strong and courageous.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봅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right here. Verse 7.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And verse 9.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Yes, we are terrified every single day. We are horrific and we're scared of our daily life.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들고 무서울 때가 너무도 많아요. 물론 우리 어른들은 매일매일 먹고 살고 하니까 그렇게 두렵지 않으시죠? I'm sure maybe most of adults, maybe you're not scared. Because you just go to work and you come home. 근데요, 요즘에 일어나는 삶을 안 보세요. Just watch that what's happening in the whole world. 여호수아는 앞으로 200만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 엄청난 책임감이 주어졌으니까 두렵고 떨렸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니까 두렵고 떨렸어요. Joshua, yes, he was scared. He must be scared. He must be horrified. He has a responsibility to carry and lead more than 2 million people to Canaan land. Us, we're facing so many issues.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은 설명 안 할게요. I'm not going to explain to you what's going on in the whole world. 여러분들, we heard the news. 더 자연재해 보세요. Hurry, that 그 태풍에 화산에 지진에 뭐 그 불에
그리고 이 홍수에 Yes, we've been hearing enough. And there's a hurricane, volcano, earthquake, wildfire, and then a flood, and all the natural disaster. 그것뿐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이제 they are Mike, Brian. Are you scared to go back to school? Well, are you okay? You're okay? Daniel, are you okay? Going back to school? You know, actually, if I were you, I'd be so scared. I'm sorry.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어난지를 몰라요. 저는 우리 애들 위해서 더 기도할 것 같아요. I want to pray more for our children. It's not like 1980s, 1990s anymore. 80년대, 90년대 같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회적 재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테러,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마약이 팔려지고 성병이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대요. And there is a ST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is spreading in the high school. And there is war and murder and then that shooting spree and then terror and drug is selling in the school and drug dealer is attending school. 얼마 전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That 15 years old boy just got a girlfriend, a 14 years old. 15살짜리 아이가 14살짜리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15살 친구가 14살짜리 아이 보고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And he just asked her to meet him at one of the bakery shop, 빵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And the result, Actually, he was used as a human trafficking person to get a drug. So he sold his girlfriend to human trafficker. 이 남자아이가 마약이 필요해서 자기 여자애를 빵집에서 만나자고 해서 그 여자 인신 매매를 한 그 사람에게 이 여자애를 소개를 한 겁니다. Now, that's how crime happens. They are using younger ages. They are using younger kids.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는 인신매매까지 시작이 되고요. 성매매까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Let me just tell you, and I want to challenge all those youngsters who are going back to school. I want to challenge all the parents who have children right now. 오늘 여러분들, 학교 돌아간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젊은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께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은데요. Okay, this is the news. 3 days ago. And Montgomery County will be handing out condom at four different high schools. Montgomery County. So, 보세요. 우리 아이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웃잖아요. It's not funny matter. In Montgomery County School, it's in Maryland예요. Montgomery County 공공학교에서요. 콘돔을 제공하는 걸로. 그 이유가 Montgomery County의 성병이 아이 어떤 조사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성병이 전염이 되었답니다. 학교 전체예요. The STD was spread out to one of the public school. So that's what they decided.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청소년들이 미국이 성병이 가장 많은 나라랍니다. The United States has the highest rate of STD infection in the include the whole that industrialized world. 그리고 10명 중 6명이 성경험을 하는데요. 6 out of 10 people experience sex. 그 중에 1 out of 4 people contaminated STD. 4명 중 하나가 성병에 옮겨진다는 겁니다. 무서워요. Tell me how to raise a kid. Tell me how to live in this world.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줘 보세요. Tell me. Tell your kid.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애들, children, young people, I want to tell you. Be strong and be courageous. Say no to all the evil things.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무조건 악한 것에 노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I want to say no. Be strong, be courageous. 이것뿐인가요? 매 25분마다 2만 2천 명의 아이들이 마약에 감염돼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22,000 babies were born drug dependent one every 25 minutes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federal data.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뭔가가 브레인 데미지가 되고요. 손발이 기형아가 되고요. They just born as a brain damaged or just a cerebral palsy or just kind of one damage to their they became they were born as abnormal. 우리 자녀들도 strong하고 담대해져. All the young people, yes, you have to be strong and you have to be courageous. 너무도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there are so many temptation out there, so many evil spirits out there.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크리스천들, we have to be strong and courageous to pray to God. 우리 신앙인들이 강하고 담대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호해야 되고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고요. We gotta be strong. We gotta be courageous as a Christian. 신앙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let's not just talk about go back to school. 전 답답했어요. Friday night we had a special prayer night for back to school. 지난 금요일 저녁에 back to school 준비하자고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정말 few numbers attended. 정말 작은 숫자가 참여했어요. I am scared. 저는 두려워해요. I am afraid. If anything might happen to our kids,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That's why I'm praying harder. God, watch over us. God, watch over our children. God, watch over our country. God, watch over our nations.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학교.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죠. We gotta fight. We should be ready to face against this evil spirit.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죠. 마이클 캐롤러가 그 노래를 선택했을 때 그 노래가 자기가 작곡한 노래는 아니에요. 마이클 캐롤러, that song, he did not write it. 근데 이 마이클 캐롤러 스토리를 제가 찾아봤어요. I just researched his story. 이 사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He went through a lot. I'm sure you looked at his tattoo on his arms. 뭐 팔에 문신도 보셨죠. 근데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의 와이프가 임신을 하였는데 그 와이프와 딸이 죽는다고 경고를 받은 겁니다. And he was warned by doctors and his pregnant wife and just newborn baby will not past 24 hours. 24시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찬이었었고 크리스찬 밴드도 했었고 찬송을 불렀던 사람인데 그날처럼 밤을 새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Nothing he could do. Only thing and except prayers. He was grown up as a Christian. He went to church. He was at the Christian rock groups. But he never been prayed harder than ever before. 그리고서 그 아이하고 엄마가 24시간 지나고 나서 살아난 겁니다. His wife and his daughter got alive after 24 hours. 근데 그의 삶은 그 이후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His life has changed completely. 2010년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삶을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I want you to take a look at his life. His life has changed since 2010. Hey, my name is Michael. 저는 마이클이고요. 저는 아이비입니다. 2010년에 저는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꿈을 꿨는데 세 명의 동생들을 입양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연치 않게 이 세 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마약 중독자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거친 동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처음에 데리고 와서는 한 6개월 동안은 문을 잠그고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고요. 근데 이런 걸 다 지나고 났는데 또 하나 소셜워커 연락이 오는 것이 버려진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뇌성마비에 걸린 세버폴스에 걸린 그 아이를 돌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일단 돌봤어요.
그래서 파스트 홈으로서 파스트 마음으로서 돌봤는데 근데 정말 손이 이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내 부인은 다른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못하겠다 싶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돌봐야 된다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저한테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돌볼게요.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빌보드가 보이는데 그 호이스 파밀리아 그 내성마비의 아들을 65번이나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얘는 내 아들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의사들이 얘기할 때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고 보지도 못했었습니다. 내성마비 때문에 볼 수도 없었습니다. 블라인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아이를 가졌던 그 엄마나 그 사람들이 어뷰스에서 얘를 벽에다 집어 던진 겁니다. 그래서 뇌가 터지면서 그 뇌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그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 아이가 생존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말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먹기도 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고요. 그리고 절대 걷지도 못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몇 발자국 걸었어요.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저는 이렇게 보았는데요. 우리 이 아이가 주는 이 사랑은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지금 받고 있어요. 저에게는 엄청난 간증이 있답니다. Hey, right. 아멘 해봐. Thank you, Jesus.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해봐. Thank you, Jesus. Wow. 네, 이 사람의 스토리는 Tell me how to live in this world.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걸 얘기해 주세요. 아마 이 사람의 간증인 것 같아요. We all say to God and we all say to our loving ones, Tell me what to do. Tell me how to live in this world. Tell me how to not get hurt. 내가 상처 안 받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How to live in this world? Be strong. Be courageous. 어떻게 이 땅에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해지지도 마십시오. Don't give up. Don't fear. And don't discourage. Don't be discouraged. And don't be weakened. Challenge. Be strong. Be courageous. In God.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That's what we have to do. It doesn't matter. Don't be frightened. Don't be dismayed.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부닥치십시오. Face it.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Tell me how to live in this world? 네. 강하고 담대한 것뿐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Let's read together verse 7 and 8.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r mouth and meditate on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거 우리 너무도 쉽게 자빠져요. 우리 너무도 쉽게 변하잖아요. We change so easily and we so flexible. 우리 너무 변화무쌍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싶으시죠? Yes, I'm sure. I believe you want to pray more. I believe you want to be a stronger Christian. 근데 안 되죠. 일이 먼저고요. 돈이 먼저고 자식이 먼저가 되죠. 학교가 먼저가 되죠. Yes, I'm sure. And money comes first, job comes first, school comes first. 여러분, 내 자녀 올바르게 이미 키우신 분들 많으세요. Of course, I do believe that
All the parents, you did a great job. You raised your children really well.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부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And then nowadays, wife become a god. So that is the kind of a, the word right here. 천하태평 아시죠? 천하태평. That the peace comes from the heaven. 근데 요새는 처하태평이래요. Peace comes from wife peace and the whole world peace. 그냥 wife will be happy and then a whole world happy. 그런 뜻이에요. 처하태평. 여기 부귀재천. The wealth coming from God. 근데 now 부귀재처. 그냥 와이프 말만 잘 들으면 그냥 이 호주머니가 두둑해진다고. 그래서 부귀재천. 내 삶, 인명재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달린 게 아니라 My life is not dependent on God and heaven. Oh no, my life is dependent on my wife. 인명재천이에요. 지성감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부인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다는 그런 소리. 지성감천. 여러분, trust in God. Read Bible. 성경 봉독하시고요. 하나님 믿으시고요. 아무리 부인이 무서워도, 하나님이 옳은다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서 막 얘기하다가 보면은 제가, 아, 저분은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전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해요. I begin to not speak if that person is just kind of a belong to wife. Of course they belong to wife. Pillow talk is always stronger than God's word. 벽의 말이 더 그냥 이 성경보다 더 강한가 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올바르게 키우고 가정이 평안해지려면요. 와이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God is God. God is the Word. God is the Bible. Bible became to our Lord. 이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 Word became flesh.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잘 되기 원하시죠? 우리 학부형들 자녀들, 어린 나이서부터 대학교 가는 자녀들, 부모님들 손 들어보세요. All the parents raise your hand. Okay, all parents. You want to raise your children really well, right? You want to, maybe, hopefully, you hoping Danny goes to Harvard, right? Danny가 하버드에 갈 수만 있다면은, 네, that's really good.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If that your children is too grown up and too old, maybe it's too late, but if you have a little children, young children, there is a chance. There is a chance. 우리 아이들 잘 키우려면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2주 전에 여러분들 수요예배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누가 책을 갖다 놨는데 누가 책을 훔쳐갔어요. 교회에서 누가 훔쳐가네요. Somebody stole my books. 그거 밑에 집사님 그 책 좀 줘보세요. 그 옆에 책 밑에 네 세 개 다요. 아유, 네, 훔쳐간 게 아니네요. 이 책은 이 자녀들이 썼어요. 근데요, 지난 2주 전에 이 사모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And then the pastor's wife shared testimony. Her husband was a pastor. Was pastor. 이 사모님의 남편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건축을 짓다가 사기를 당했고 도망가 버렸어요. He was conned by contractor and he just ran away. 그래서 그때부터 싱글 마더가 돼갖고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As a single mother, she raised three kids. 근데 이 삼 형제가 첫째는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해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둘째는 보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셋째는 100만 불 장학금으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Yes, first one graduated Boston University and then graduated Harvard Law School. Second one graduated Boston University and graduated Harvard Graduate School. And third one, he got a $1 million scholarship in Harvard and graduated. 근데 third one은 지금
non-profit organization 난민촌에서 봉사를 해요. 그 첫째는 지금 아마 대니어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시나요? 아니면은 은희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시나요? Yeah. Someone is working as a state department with 첫째 딸은 일하고요. 근데 여러분, actually I'm here to not to talk about Harvard or Boston. I'm here to talk about how their mother raised them. 어떻게 레이졌냐면 이분이 나와서 간증하신 게 이 말씀을 하세요. 어릴 때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도 문 앞에서 축복해서 보냈고요. 성경은 하루에 한 절만이라도 꾸준히 읽게 했고요. 교회와 학교 활동은 거의 다 참여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세상의 유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빠질 교회는 많이 줄였고 최선을 다했고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이들도 최선을 다해 엄마를 알고 인정해줬어요. This is what her children wrote a book. There's another book she wrote. 이거는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서 쓴 거고요. 아, 엄마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애기 엄마들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I prayed for my children whenever they go to school in the morning, every morning. I made them read and at least one verse at least one day. I made them participate all the church activities and school function. And there were temptations, but tried to reduce the chance to meet them. And I did my best to raise them in the, and they admit and they respect me. 우리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 학교 돌아갑니다. Now children's going back to school. 학교 돌아가면 더 바쁘실 거예요. 애들 축구 경기도 해야 되고 애들 extra curricular activity도 참여해야 되고 I'm sure as they go back to school you'll be much busier because you have to participate their school function as well. Let me tell you, don't skip church. Don't skip Bible study. 여러분, 교회 건너뛰지 않고 성경 공부 건너뛰지 않게 하세요. Every morning I want you to pray for them. Every night, I want to place your hands on their kids and pray for them. 잠잘 때 손 올려서 기도해 주시고 아침에 갈 때 기도해 주시고 This is how we have to raise kids. 쉐마,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 Yes,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How to raise kids? Tell me how to raise kids. Just give everything what they want? 그냥 달라는 거 다 줄까요? 아니요. Tell me how to raise kids? Yes! Give the Bible! Give faith! Giv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as we go back to school, we both, children, parents, we have to be strong and courageous. 우리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 다 할 것 없이 우리 강건하고 강하고 담대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서 악과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I hope we become the winners. We can fight against the evil spirit.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나겠습니다. I want to share this story. During last week, I'm sure many of you already watched the news.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두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장례식은 하나는 아주 유명한 가수 아레타 프랭클린이고요. 또 하나는 상원의원으로서 같은 공화당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사람 아리조나 출신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레타 프랭클린은 정말 그가 부르는 곡마다 소울, Queen of Soul이라고 할 정도로 그 소울풍의 그 노래의 여왕이라 할 정도로 노래가 아주 패셔넷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도 많은 사랑을 나눴어요. And she shared her love and her passion to everyone. 그래서 이 사람의 장례식은요. 완전히 it was like a feast like. All the 인기 그 가수들이 다 참여해서 all the celebrities attended it. Even 그 what 16 years old teenager idol what's her name? The long hair. Yeah, Ariana. Yeah. Even Ariana that sang her songs and that funeral service was really, really like a concert funeral service. 반면에 John McCain은요, he was a prisoner of war during Vietnam War. 베트남 전쟁 때 전쟁 포로였었습니다. 그 전쟁 포로 당시에 너무 고문을 당해서 왼쪽 팔을 죽을 때까지 못 썼었습니다. He was not able to use for his left hand. And he was congressman, and he was senator, he was the president nominees.
하원의원이었었고 상원의원이었었고 또 대통령 후보도 됐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장례식은 분위기가 틀렸어요. His funeral service was a little different mood. Like a half flag on the nation's capital. 국회의사당과 이 아리조나 국회의사당에도 아리조나 그 캐피톨 빌딩에도 조기를 달았고요. His service was very more solemn and services. 지금도 이제 아마 이번 주에 해군사관학교 옮겨져서 마지막 묻히는 하관 예배를 드릴 건데 he's going to bury at the Naval Academy. 이 두 분의 장례식입니다. Just compare their two funeral services. One, feast-like funeral service and solemn service. I'm not here to say what is good, what is bad, what is better and worse. 저는 이 두 분의 삶을 보았습니다. I looked at their life. They loved God. And they shared their love, friendship with many, many people. And they were respected. They were trusted. 사랑과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이고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세네터 존 맥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옳다 하면은 당에는 상관없이 자기의 발언을 직설적으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He was a person who was able to talk straight. It doesn't matter what the president or whoever he is. It doesn't matter what party he's in. Whatever it is right. And he just said it. 여러분, tell me how to live. Tell me how to raise our kids. Tell me how to not feel not hurt.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셨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호흡을 하면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Tell me if there is other way. But I can tell you for surely. Be strong and courageous in God.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Yes, as you live this world, as you carve the world into your heart, yes, you can live boldly, you can live courageously. 그럼 이어 당신의 삶은 형통하실 수 있습니다. Your life will be prosper.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안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Have I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오늘 as you go back to school, as you go back to job, as you go back home, I want you to hold his hand. I want you to hold God's hand and go to that place.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로 직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싸우십시오. And work and study and fight as you hold God's hand.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실 겁니다. I am sure you will experience his promise of blessings. 이 시간에 나의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Let us pray together with one voice as we hold hand one another. 우리 자녀 붙들 수 있으면 자녀 붙드시고 옆에 있는 식구도 붙들 수 있으면 붙드세요. Hold hand your children's hand, your mom's hand, and let us pray together one voice.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Father.